안녕하세요. 우리는 YG의 영산대학교 스마트시티공학부 건축공학 전공입니다. 우리 학과는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파리의 에펠타워, 호주를 대표하는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건축은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100년 이상 건축되고 있는 가우디 성당과 더불어 그리스 산토리니 성, 두바이의 초고층 건물에 이르기까지 지역과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들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관심이 많거나 내가 직접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건물을 짓고 싶거나 친구들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하는 일이 즐거운 학생은 우리 건축공학 전공에서 원하는 학생입니다. 건축공학 교육과정에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스마트시티에 특화된 건설 인재를 양성합니다. 우리 전공은 건축 디자인 분야, 건축 시공 분야, 건축 구조 분야, 건축 환경 분야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건축 디자인 분야는 건축물과 그 주위를 포함하는 환경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분야이며 건축 시공 분야는 건축물을 세우기 위한 재반 공사와 그 과정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건축 구조 분야는 건축물의 역학적 안정을 위하여 뼈대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분야이며 건축 환경 분야는 재실자의 쾌적성을 위한 전반적인 실내외 환경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분야입니다. 취득 가능 자격증은 건축기사, 실내 건축기사, 건축 설비기사, 건설 재료 시험기사, 건설 안전기사, 소방 설비기사, 콘크리트기사, 도시 계획기사, 조경기사, 전산 응용 건축 제도 기능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 진출이 가능합니다. 졸업생 진로를 살펴보면 설계, 건설 시공 구조 등 대형 건설회사나 각종 국공립 연구소 건축직, 공무원 등 다양한 곳에 취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업 내용을 직접 보고 느낄 건축 답사 및 건축 전시에도 견학하며 같은 과 선후배 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 강연회 가제 전시의 졸업 작품전을 통하여 국내외 관련 전문가도 만나고 재학생들의 학습 결과는 교내 외에 알리고 있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미래 설계, 스마트시티 공학부 건축공학 전공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